승희쌤의 영상 수업 애프터 이펙트 모션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건 애프터 이펙트에서 팡 터지는 버스트 효과인데요. 자, 첫 번째 모션은 요런 요렇게 팡 터지는 효과. 자, 두 번째 모션은 빙그르 뭐 요런 효과. 그리고 마지막 모션은 요렇게 뱅글뱅글뱅글 돌아가는 이런 효과. 세 가지를 한번 이어서 만들어 볼게요. 자, 뉴 컴포지션에 저는 뉴 프로젝트,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하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1280, 720 정도로 맞춰서 해볼게요. 검정 종이에, 검정 백그라운드에 OK 해서 새 도큐먼트 준비했고요. 자, 일단 서클이 하나 그려져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클을 하나 엘리프스 툴로 한번 그려볼게요. 중앙에 그리기 위해서 그리드를 켜고 타이틀 액션 쉐입을 켜줍니다. 자, 요 버튼을 눌러주면 요렇게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원툴로 여기 가운데부터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엘립스를 하나 그렸습니다. 엘립스는 엘립스의 크기와 위치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엘립스 패스의 크기는 한 95 정도 주도록 할 거고요. 위치는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쳤을 때 X좌표 0, Y좌표 0 그래야지만 정확하게 중앙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엘립스를 가지고 그 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이 엘립스는 스트로크에 원하는 두께만치 설정을 하고요. 두께는 한 5픽셀 정도 줄게요. 자, 이렇게 되고 있죠. 그리고 약간 네온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네온 컬러 유사한 컬러를 설정했습니다. 자, 그 다음 스트로크를 대시를 체크해서 점선 형태로 표현을 해볼게요. 자, 그리고 모양을 끝부분을 둥글게 하기 위해서 라운드 캡 대시를 플러스 버튼 눌러서 대시를 줍니다. 이때 대시는 한 30 정도 줘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시 옆에 갭까지 같이 한번 플러스 눌러볼게요. 갭은 122 정도 줄게요. 그랬더니 양쪽으로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124? 123? 갭이 약간 정중앙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1 정도 해볼까요? 약간 애매하긴 하네요. 자, 이렇게 엘립스를 만들었어요. 요거를 가지고 우리는 여러 개를 한번 복사해서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현재 엘립스를 컨트롤 D 하고 복사합니다. 그리고 색상 다른 컬러. 그 다음 현재 엘립스에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치고요. 로테이션을 돌려줍니다. 이렇게 살짝 떨어지도록. 마음에 드네요. 한 번 더 엘립스를 컨트롤 D 복사해서 색상 다른 색상. 붉은색 종류로 해볼까요? 핑크색. 그리고 로테이션 돌려줍니다. 트랜스폼 엘립스의 로테이션. 자, 한 번 더 컨트롤 D 복사하고요. 색상 또 다른 컬러. 트랜스폼 엘립스 펼쳐서 로테이션 돌려줍니다. 이때 로테이션을 조금 간격을 잘 맞춰서 전체적으로 모습이 좀 자연스러워지도록 위치를 잡아볼게요. 네. 자, 지금 현재 모습을 보게 되면 빛, 타이틀 액션 쉐입과 그리드를 꺼보겠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전체 빙그르 돌려서 요런 모습이 완성이 됐어요. 자, 애니메이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요거를 전체 트랜스폼에서 스케일부터 애니메이션을 줘볼게요.
한 8프레임 정도 갔을 때 스케일의 스톱워치 0%, 그리고 18프레임 정도 왔을 때 스케일을 150%로 키우겠습니다. 그러면 슝 커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되고 있죠. 회전도 줘볼까요? 로테이션 8프레임 0도, 18프레임에 한 90도 돌려볼까요? 그러면 워크 에어리어는 30프레임에서 N 하겠습니다. End를 주는 거죠. 플레이, 오, 요런 모습이에요. 선 두께가 얇아지면서 뿅 하고 사라지는 그런 애니메이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컨텐츠에 우리의 스트로크로 애니메이션을 줘보려고 해요. 스트로크는 여기 있죠? 스트로크. 우리가 18프레임의 스트로크가 사라질 겁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시간은 한 13프레임부터 한번 사라져 볼까요? 13프레임의 스트로크 위드스 5, 그리고 18프레임의 스트로크 0. 자, 하나를 만들었고요. 요거를 자 0프레임에 가서 스트로크 위드스 이 키프레임, 즉 글자를 콕 찍어주게 되면 전체가 선택됩니다. 컨트롤 C 복사했고요. 다른 엘립스에도 컨트롤 V, 두 번째 엘립스 스트로크에 컨트롤 V, 이름을 꼭 찍어서 컨트롤 V 하고 펼쳐줍니다. 컨트롤 V 완성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모습을 보자면 잠깐만요. 이런 컨트롤 V 한 개 0프레임으로 붙여졌군요. 8프레임으로 위치 옮겨볼게요. 13프레임이었죠. 13프레임으로 위치. 여기도 그랬군요. 13프레임으로 제가 0프레임에서 컨트롤 V 했기 때문에 아예 0으로 키프레임을 붙여버렸네요. 자, 보겠습니다. 요런 형태인데요. 같은 속도라 조금 재미가 없네요. 이지값 조절해 볼까요? 현재 레이어 선택해서 U, 뒤에 있는 키프레임들의 F9, 이지 이지 좋습니다. 그랬더니 뿅 사라지는 요런 버스트 효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번에 만드는 버스트는 트림 패스를 활용해서 서클의 두께와 서클의 스트로크를 좀 다르게 해서 효과를 주겠습니다. 자, 뉴 컴포지션 하나 만들었고요. 자, 원투를 하나 그릴 건데요. 이번엔 원을 더블 클릭해서 그려볼게요. 그러면 현재 컴프에 꽉 채워지는 원이 그려집니다. 이럴 때 엘립스를 펼치고 엘립스 패스를 펼쳐서 사이즈의 링크를 끊고요. 사이즈를 300에 300이라고 주게 되면 이렇게 정원으로 정중심에서 엘립스가 그려졌습니다. 링크를 이젠 걸어줄게요. 요걸 가지고 우리는 트림 패스를 하려고 합니다. 자, 컨텐츠 엘립스를 선택해서 애드 옆에 화살표 버튼 누르고요. 트림 패스. 트림 패스를 엘립스 안에다 넣었습니다. 아니요. 이렇게 넣게 되면 레이어를 복사했을 때 효과가 안 나오죠. 트림 패스를 엘립스 바깥쪽으로 이렇게요. 엘립스 레이어 밑에다 넣어줘야 정확하게 트림 패스가 엘립스 전체가 이루어집니다. 자, 트림 패스 값 줘볼게요. 우리는 처음부터 할 게 아니라 한 3프레임부터 엔드가 0%이고 한 15프레임에 갔을 때 엔드가 100%, 잠깐 유지하고 있다가 23프레임에 스타트 0%, 그리고 한 30프레임 갔을 때 스타트 100%, 사라지게 한 겁니다. 자, 한번 결과 한번 봐볼까요? 요렇게 요런 느낌이 나타나졌고요. 자, 전체 키프레임들은 F9 이지 값을 줬습니다. 자, 현재 요 모습을 레이어를 복사해서 시간차를 주고 선 두께 다르게 색상 다르게 요렇게로 한번 만져볼게요. 자, 레이어를 통째로 컨트롤 D 복사, 그리고 펼쳐서 컨텐츠의 사이즈를 조절합니다. 엘립스 패스의 사이즈를 조금 줄여보고요. 스트로크 두께는 조금 키우고요. 색상은 다른 컬러로. 자, 그랬더니 이렇게 됐는데요. 이 느낌도 나쁘진 않지만
우리 아래 거부터 위에 거 다 로테이션의 변화를 줘볼게요. 밑에 있는 바깥쪽 테두리는 엘립스 1을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쳐서 로테이션을 좀 이렇게 돌렸습니다. 자, 위에 있는 엘립스도 트랜스폼 엘립스를 펼치고 로테이션을 좀 다르게 돌려줄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게 되면 약간 다른 위치에서 트림 패스가 이루어지죠. 자, 이어서 해봅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컨트롤 D 하고 복사를 했고요. 복사한 컨텐츠를 엘립스의 사이즈를 줄입니다. 색상을 다른 컬러로, 선 두께를 좀 다르게, 로테이션도 좀 더 다르게 줘볼까요? 로테이션도 좀 다르게. 자, 또 복사해 볼까요? 컨트롤 D. 복사한 거를 색상을 다르게, 사이즈를 컨텐츠 엘립스 패스의 사이즈를 좀 다르게, 선 두께도 다르게, 로테이션도 다르게. 자, 이렇게 했습니다. 마무리로 한 개만 더 복사를 해보죠. 컨트롤 D, 복사한 걸 컨텐츠를 펼쳐서 엘립스의 엘립스 패스 사이즈를 좀 다르게, 컬러를 다르게, 선 두께를 다르게, 이렇게 조절하고 마찬가지로 로테이션을 다르게. 자, 그랬더니 이렇게 다른 위치에서 이렇게 모습이 만들어졌어요. 재밌네요. 자, 이 느낌도 좋은데 선이 나오는 방향을 좀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자, 얇은 선, 바깥의 선과 여기 제일 바깥의 선과 흰 선 두 개를 방향을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자, 제일 바깥의 선, 처음에 했던 거겠죠. 흰 선이네요. 흰 선은 엘립스를 펼쳤을 때 엘립스 패스라고 하는 부분에 이게 리버스입니다. 뒤집어 주겠다라고 하면 다른 방향으로. 자, 그 밑에 있는 레이어도 뒤집어 주겠다. 그러면 다른 방향으로. 자,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요. 이렇게 다른 형태로 선이 나타났다 지워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버스트 한번 만들어 보죠. 이번엔 트림 패스를 잘 활용해서 버스트 효과를 해줄 건데요. 자, 뉴 컴포지션 서클을 하나 만들어 봅니다. 그리드를 켜서 중심에 맞춰서 타이틀 액션 쉐입도 키고 서클을 그려 볼게요. 엘리스 툴로 요 십자 위로 한 이쯤에서 컨트롤과 시프트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엘리스를 펼치고요. 엘리스 패스를 펼치고 사이즈부터 해서 모습을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엘리스 패스의 사이즈는 저는 한 232 정도를 줬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픽셀, 그리고 선은 흰색 주겠습니다. 자, 그리드와 타이틀 액션 쉐입은 끄고요. 현재 엘립스의 트랜스폼을 펼쳤을 때 X좌표 0, Y좌표를 마이너스 2배. 요렇게. 요게 중요합니다. 그냥 트랜스폼의 포지션이 아닙니다. 엘립스의 포지션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선을 하나 그렸습니다. 요 모습인데요. 요거를 트림 패스 형태로 조금 자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트림 패스는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컨텐츠를 선택하고 트림 패스라고 줬습니다. 트림 패스에 ND의 값을 30%만 볼래요? 라고 하면 요만치 30%만 보여줘요. 움직임을 줘보겠습니다. 0프레임에 옵셋의 스톱워치, 저는 120프레임에 가서 4바퀴를 굴려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렇게 빙글빙글 빙글 도는 이런 원이 만들어졌어요. 자, 이번에는 선을요 점선 형태로 바꿔볼게요. 엘립스의 스트로크에 갔을 때 대시 옆에 십자 버튼을 누르면 점선이 됐습니다. 마음에 드네요. 자, 이 엘립스를 컨트롤 D 눌러서 복사를 하나 합니다. 복사한 엘립스의 색상은 빨간색 줄게요.
그리고 선의 두께는 한 10픽셀 정도 좋습니다. 조금 더 줄까요? 12픽셀. 그리고 엘립스를 펼쳤을 때, 자, 스트로크의 대시를요, 한 번 더 대시 옆에 십자 버튼을 누르면, 자, 요렇게입니다. 요 십자를 누르게 되면 대시와 갭이 펼쳐집니다. 대시는 0을 줄 거고요. 갭을 슉 드래그를 하는데, 이때 이 엘립스는 볼트캡이 되면 안 됩니다. 라운드캡. 라인 끝부분을 라운드를 해야 이런 동그란 모습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라운드 도트를 보면서 갭을 쓱 드래그해서 두 번째 도트가 여기 사라지기 직전, 바로 여기죠? 사라지기 직전. 218 정도 줍니까? 위치가 딱 맞네요. 자, 여기까지 된 걸 한번 살펴보면 양쪽 끝에 빨간 도트가 있고 흰 선이 있습니다. 그게 왔다 갔다 하는. 훌륭하네요. 자, 요 모습을요. 자, 우리는 리피터로 한번 반복 복사하려고 합니다. 자, 컨텐츠를. 자, 여기 레이어 순서를 보자면요. 도트의 엘립스, 하얀 점선 엘립스, 그거를 트림 패스로. 자, 이 것까지 다 된 거를 리피터를 줄 거라. 컨텐츠를 선택한 다음, 애드 옆에 화살표, 리피터. 그러면 리피터가 가장 밑에 만들어지고요. 리피터는 카피를 다섯 개를 만들 겁니다.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치고, 포지션은 0,0이어야지만 중심에서부터죠. 0,0을 하게 되면 네 자리로 오고요. 로테이션을 360도에 다섯 개로 나눈 72도. 자, 완성됐네요. 플레이를 해볼게요. 이렇게 대칭되는 형태로. 이때 좀 모션을 재미나게 주기 위해서 현재 U 눌러서 마지막 키프레임을 F9를 주고 그래프를 조금 만져볼까요? 처음은 빠르지만 나중은 좀 천천히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플레이를 했을 때 처음은 좀 빠르지만 천천히 뭐 이런 모습들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한 버스트 효과를 한번 완성해 봤습니다. 버스트는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미난 모습이 만들어지니까요. 트림 패스와 버스트를 하기 위한 리피터, 그거를 잘 응용해 주면 되겠고요. 제가 버스트 강좌 다른 것들은 추가적으로 좀 더 올려놨습니다. 자, 그 부분을 한번 링크를 들어가셔서 추가 강좌를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